중요한 진리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저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죠. 왜? 내가 산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옮기려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